박서현의 러브게임, 이하이, 정세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제 라이브를 들었고 뮤직비디오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시면 이하이 씨는 네. 가장 어려웠던 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물에 들어가는 수중 씬. 아,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울 줄 알고 네. 처음 이제 미팅 감독님이랑 할 때 이제 의견 주고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거 해도 괜찮냐 하셔서 네. 전 사실 흔쾌히 저 완전 YMCA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라 예, 예. 괜히 그런 말을 한 거죠. 들어가자마자 이게 수영복을 입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수영복을 안 입고 들어가니까 예.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안 되고 예. 또 올라올 때는 옷 무게가 무거워져서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중신이 진짜 촬영을 엄청 길게 해서 짧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난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정세윤 씨도 주의하세요. 수중신은 네. 정말로 조심하세요. 깊이 대상.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이제 정말 길게 찍는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 이제 하성훈 씨도 그 엄청 그 수중 씬 길게 찍고 잠깐 또 나오고 막 여러 가수들이 그 밖에서 촬영하는 거는 안 추웠어요? 바람이 이렇게 약간씩 네. 느껴지던데 영상에 춥진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이번 활동이 여름이라 네. 참 다행히도 춥진 않았어요. 아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네. 우리 세훈 씨는 정말 청량한 뮤직비디오인데 네. 이게 좀 거꾸로 가는 설정들이 저는 굉장히 좀 신박했거든요. 네네네. 그 촬영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편집만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건가요? 촬영할 때는 사실 이제 제 배경에 뭐 다른 출연자분들은 다 네. 원래대로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쵸? 노래를 거꾸로 네. 틀고 네. 거꾸로 립싱크하고 거꾸로 걷고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찍은 다음에 네네. 그걸 또 거꾸로 이제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안 헷갈렸어요? 너무 헷갈. 렸죠. 그리고 노래도 거꾸로 아예 이렇게 하니까 아예 다른 이상한 말들이 막 나와요. 뭐 정말 뭐 호래게 뭐 이런서 호래게 내가 너를 걸걸숲 뭐 이런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이 아니, 개인기야 개인기. 뭐 그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거꾸로가 돼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했죠. 아, 그 박자도 되게 이상하게 막 타지잖아요. 거꾸로 거를. 하니까. 예, 네, 근데 뭐 립싱크를 해야 되니까 네. 계속 연습하고 이제 맞추고 했었죠. 외우고 가사 외우고. 너무 신기해요. 난 못한다 그럴 것 같아요. 수중신이 나요? 어, 나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정선 씨가 진짜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겠네요. 네, 이번에. 그리고 그 오픈 24 그 앞에서 촬영한 거 세훈 네. 나가고 또 다른 세훈 들어오고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편집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따로따로 네. 이제 찍은 다음에 네, 편집으로 붙여서 네. 아 여러분 뮤직비디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